도시 중심가에 유명한 관광 명소가 있다. 맥주의 나라 독일에서도 둘째가라면 서러워한다는 훈제 맥주 카페다. 이 집의 독특한 맥주 맛에 항상 여행객들로 가득하다. 밀려드는 주문에 종업원은 쉴 틈 없이 오크통 속에 맥주를 따라낸다. 도대체 얼마나 팔리는 걸까? 이 카페의 역사는 약 600년. 그간의 주인이 여러 번 바뀌었고 현재 사장의 가게만 6대째 내려오고 있다. Was trinken Sie? Ich trinke ein Schlenkerler Rauchbier. Ein Schluck flüssiges Brot. 400여 가지나 되는 밤베르크 맥주 가운데 사람들이 이 집의 훈제 맥주를 찾는 비결이 뭔지 궁금했다. Also das Rauchbier heißt deswegen so, weil das Malz über einem offenen Feuer getrocknet wird und der Rauch von diesem Feuer teilt sich dem Malz gleichmäßig mit und dadurch bekommt das Malz diesen sehr kräftigen Rauchgeschmack. 맥주에 강한 훈제 향을 내기 위해 나무는 너도밤나무를 사용하는데 너도밤나무를 태운 연기 향이 맥아에 스며들도록 하는 게 중요했다. 맥아는 가장 중요한 재료다. 이 집에서 맥아를 직접 생산해서 사용한다. 그것이 이 집만의 독보적인 훈제 맥주 맛의 비결이다. 발효 과정은 전통적인 방법 그대로라고 한다. 동으로 만든 커다란 통에 섭씨 45도를 유지하며 발효시킨다고 했다. 그는 한기가 느껴지는 지하 저장 시설로 안내했다. 발효실에서 나온 맥주가 10월 출시를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나는 거품이 그렇게 많은 맥주는 처음 봤다.